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참 결심을 맺었으면 하는데 우리 모태솔로 분들. 자, 우리 영수 씨 먼저 갑니다. 우리 영수 씨가 과연 최종 선택을 누구에게 할지. 영수입니다. 네. 일단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세 분이 좀 전부 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제가 여성분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그런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백합 씨랑 좀 잘 됐으면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백합입니다. 모쏠이신 분들 나온다고 해서 사실 걱정된 부분도 많았지만 사랑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관에 조금 더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백합은 네.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순수한 또 예, 감정을 느끼면서 좋은 인연을 또 만난 거죠. 오, 영수 씨 커플이 안 됐어도 백합 씨랑 좀 연락하고 계속 잘 지냈으면. 진짜요. 예. 자, 이제 누구보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나는 진짜 사귀러 온 거니까. 너무 궁금해. 예, 최종 선택하면 그냥 사귄다 이거니까. 2박 3일 또 한 번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선 쉽지 않은 저를 자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신 세 명의 우리 장미님, 백합님, 국화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도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무겁게만 심오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여유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끔 조언이나 그런 걸 해주셔서 좀 더 쉬운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택하겠다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귀한 가르침 받들어서 새 사람이 되어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저는 지금 선택을 최종 선택을 할 거죠? 하겠습니다. 갑니다. 영수 씨 갑니다. 자, 우리 모태솔로, 우리 나넬솔로의 포켓몬으로 따지면 저희 고라파덕이었거든요. 네, 고라파덕. 고라파덕. 자, 드디어 이제 연애를 시작하나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포켓몬이 지금 알을 끼고 나와서 장미님에게. 장미님, 저와 함께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어머. 솔로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머. 야, 영식 씨. 그래, 모든 조건이 더 좋고 성향도 좋고 성격도 잘 맞고. 선택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시작해야 뭔가 알 수 있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말자. 긴가 민가 했을 때 피했다면 이번에는 긴가 민가 하지만 만나보자. 우리 배웠잖아요. 긴가 민가 할 때 시작하자. 우리 트레이너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큰 용기를 준 거예요. 울림이 있었네. 자, 우리 장미 씨의 과연 이제 우리 영식 씨의 마음을 또 받아줘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받아줘야 돼요.
2박 3일 동안 즐겁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다들 진심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저도 덕분에 좋은 경험 가지고 갈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영식님 충분히 매력 있으신데 어? 조금 더 자기 절제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합니다. 자, 포켓볼에서 지금 골아파서 뺍니다, 이제. 자, 뺍니다, 이제. 나와라. 자, 알 깨고 나옵니다. 영식아. 밖에 나가서도 만남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자, 우리 장미 씨가 영식에 대한 그 마음,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을 했고 그런 영식이도 이제 문을 열고 장미 씨와 이제 또 커플이 되네요. 야. 도와주세요. 아, 너무 좀 합이 잘 맞아서 예, 축하합니다. 야, 우리 영식이 감격. 축하드립니다. 영식이 우리 솔로 민박에서 세상에 모쏠 탈출입니다. 이럴 수가. 자, 이제 제 생각이 누구보다 복잡한 박하 씨. 그 눈물의 의미가 그러게요. 진짜 알게 돼. 예. 아, 진짜 나 영철 탈출했으면 괜찮겠는데 국화 씨가 좀 영철 받아주고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2박 3일. 저는 매우 즐거웠고요. 진짜 또 이제 좋은 곳, 새로운 곳에서 너무 멋진 여성분들 또 세 분 알게 돼서 참 우리나라 제도가 일부 다체제였으면. 아... 네? 아, 그만큼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너무 훌륭하셨다는 맞아요. 마음 표현을 한 거죠. 네. 뭐가 거야? 다 찾아줬으면 좋겠대. 셋 다 데려가지 못하는 걸 참 아쉽게 여기면서 저는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 할까요? 역시 국화 씨에게 국화님 우리의 만남이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너무 갈게요. 많이 발전했다 진짜. 많이 발전했어 영철. 진짜. 일단 발전했어. 네. 아 발전했어. 누가 모태솔로라고 생각했어? 솔로 오지. 아 저 착한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국화 씨가 이제. 예. 자, 우리 저기 국화 씨. 안녕하세요, 국화입니다. 저도 모태솔로 편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모태솔로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1년 동안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 어린 그런 모습들을 봐서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최종 선택을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가 이제 미안함에 좀 더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구나. 아, 아쉽긴 합니다. 저 아쉽긴 한데 영철 씨도 많이 아쉽겠죠. 근데 이제 국화 씨도 또 본인 인생이 되게 또 중요하고 맞아요. 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영철님 신경 쓰세요. 아 눈물 계속 흘리시네 참. 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했습니다. 어, 좀 더 영철님을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라고 얘기했는데 어 제가 그것보다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맞아요. 근데 아직 저도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시작을 해봤자 오래 가야 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봐야 되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네, 우리 국화 씨가 진정성을 가지고 맞아요. 많은 고민을 네.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결과가 안 좋은 건 아쉬운데 근데 과정을 충분히 열심히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맞아요. 저는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또 배운 점은 있고 그럼 그걸 이제 또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또 새로 노력하고 또 나와야겠네 결국에는 또 나온다고? 자신감은 많이 생겼고 내 속상한 마음도 사실 좀 크기는 하고 그래도 뭐 이런 저라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예요. 맞아. 있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네. 장민영 씨 꼭 예, 축하합니다. 와. 이런 결과 좀 예상하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초반에. 저도 못했습니다. 영빈이 형 모태솔로 탈출할 수 있는 건가요? 방심할 순 없고 네, 나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좀 제일 먼저 뭐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 이런 거 없이 카메라 없이 이제 레알 레알 꾸밈 없는 솔직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잘 알아가봐요. 어머머, 천년이잖아, 영식. 부담 갖지 말고. 네. 사랑은 계속된다. 야, 예.